자, 오늘은 정밀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미토부터 보겠습니다. 미토는 어디에서 왔어요? 보면은 사, 오, 미라는 동네에 사화부터 출발해서 미토에서 끝이 났죠? 이게 바로 지지의 화인데, 사화는 화의 따뜻함이죠, 따뜻함. 따뜻함이고, 이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열기를 띠게 되죠. 자, 그러다가 오화에 이르러서 엄청난 열기, 가장화의 절정을 뿜어내고요. 그 다음에 미토에 가서는 좀 사그라들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화의 잔열, 열기가 있지만 잔열 같은 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미토에는 복사열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화에서 가장 뜨겁고 미토에서는 사그라들어 있다. 모든 지지가 그래요. 생지에서 커지고, 왕지에서 절정의 기운을 뿜어내고, 고지에서 사그러듭니다. 사그러들어야 다음 것으로 에너지를 넘길 수가 있겠죠. 왜 하필이면 이런 열기를 이야기하느냐? 정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화는 두 가지로 구분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죠. 빛인지, 열인지. 빛과 열을 구분하지 않으면 아주 엉뚱한 통변을 할수 있다고요. 그래서 빛으로 쓰이면 이것은 선생과다. 열로 쓰이면 기술. 기능인이다. 이런 것과 연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미토는요, 잔열과도 같기 때문에 굉장히 들떠있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정미의 물상을 이야기하라 그러면은 들떠있으니까 시끄럽다, 웅성거린다, 소근거린다, 이런 물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뭔가 자꾸 소근소근소근 되는 거예요. 들떠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들떠있는 기운을 물론 활용하는 업종도 있겠지만은 이것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은 아주 엉뚱한 짓을 저지르기 쉬워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미토가 식신으로 작용하지만은 마치 상관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엉뚱한 짓을 저지르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왜 엉뚱한 짓을 저지를까요? 자, 그것을 화와 금에 빗대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정화가 금을 봅니다. 비칠 때는 그냥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정화가 열을 띠게 되면은 이 금을 보는 순간, 아, 내가 얘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어떻게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내가 정화 일간이거나 정화가 있는데, 화가 굉장히 세요. 열을 엄청나게 강하게 띠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나가다 큰 바위를 보더라도, 이거 내가 조각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이뻐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금을 다루려고 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런데 정화는 미약한 열이 남아있어요, 미토에. 그래서 이 열기를 가지고 정화를 다루려고 하는데 그게 잘 될까요? 잘안 돼요. 왜냐면은 오화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정화가 오화에 근거하게 되는 순간 금을 다룰 수 있는 열량을 가지게 돼요. 열기와 열량을 가진다. 쇠를 녹일 수 있다. 근데 미토가 되면은 이게 미토에 있는 잔열 가지고는 금을 만들 수가 없어요. 녹다가 말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해내기가 어렵죠. 정미일주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무엇을 하더라도 끝까지 연결해서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다가 말아요. 물론 처음에 할 때는 자기가 열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맹렬하게 달려들어요. 작심삼일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금을 끝까지 만들어내지 못한다. 만약에 이 정화가 열로 쓰이고 싶다 그러면은 옆에서 사화라던가 오화 같은 것들로 이 미토를 지원해야 돼요. 화생토에서. 그렇게 해서 열로 전향을 시키면은 그래도 이 금을 다룰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기능인으로서 확실한 재능을 발휘하겠죠. 금을 다룰 수 있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차라리 수가 강렬하게 있어서 빛으로 전향시키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은 물상이 바뀌어버리죠? 시끄럽다, 웅성거린다, 소근거린다 해서 조용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긍정이 되죠? 자, 수를 쓰게 되면은 수가 정화일관한테는 관으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직장을 다닐 수 있게 된다. 만약에 이 수라는 관을 쓰지 않아서 이 열기를, 잔열을 조절하지 못하면은 직장인으로서 어려워지는 겁니다. 계속 자기가 금을 다루려고 하니까 개인업을 하고 싶어요. 편의점을 연다던가 자영업을 한다던가. 만약에 편의점을 연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하는데 한 일주일 동안 출근하고 나머지 이제 다 직원한테 맡길 거예요. 아마. 열정도 떨어지게 될 거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정미일주라면은 수가 아예 강렬하게 있어서 저 열기를 잡아서 빛으로 전향을 시키던지, 아니면 열을 지원을 해서 금을 다룰 수 있는 좋은 글자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어설프게 있는 정미일주는 직업적으로 차 풀리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일주를 또 뽑아야겠죠? 자, 다음 일주는요. 네, 다음 일주는
조금 지워졌지만 갑술일주입니다. 다음 시간에 갑술일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